3D 프린팅을 위한 팅커캐드, LED 캔들이 쏙 들어가는 미니 트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트리, 그러니까 나무 모양은 여기 보이는 콘을 이용하면 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. 크기를 키워서 높이를 조금 낮춘 다음에요. 이 친구를 컨트롤 D 복제 하겠습니다. 그리고 Z축 방향으로 조금 위로 올린 다음에요. 여기서 Shift하고 Alt키를 같이 누른 상태로 크기를 조금 줄여줍니다. 그 다음에 다시 Ctrl-D, Ctrl-D, Ctrl-D 하면 이렇게 콘이 작아지면서 위로 올라가니까 트리 모양이 만들어졌죠? 근데 이 모양이 과연 3D 프린터로 출력이 가능할까요? 슬라이서 프로그램 큐라에 불러왔는데요. 역시 이 모델링도 안쪽에 LED를 넣기 위해서 지금 이 모양이 아니라 외부 윤곽선, 그러니까 밖에 외벽만 출력을 할 겁니다. 큐라에서 여기 외부 윤곽선을 나선형으로 만듦을 체크하고 슬라이싱해서 살펴보면요. 옆에서 보면 이렇게 나무가 만들어진 것 같지만, 자, 보면요. 이렇게 허공에 형상이 생기게 됩니다. 다시 허공에 형상이 생기게 됩니다. 지금 이 모양,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수평으로 납작하게 잘려있는 모양에서는요, 외부 윤곽선이 공중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형상은 출력할 수가 없습니다. 모델링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 콘을 가져와서 사용을 하고요. 옆에 측면을 높이고 크기를 조금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. LED 캔들이 들어갈 정도의 크기이면 되기 때문에요. 적당하게 사이즈는 결정하면 될 것 같고요. Ctrl-C, Ctrl-V를 해서 세 개를 만들어줍니다. 그리고 이 한 친구를요, 180도로 회전시켜주겠습니다. 아랫면을 홀 상자 도형을 이용해서 조금 잘라주겠습니다. 그룹. 그러면 이렇게 도형이 만들어졌는데요. D 눌러서 바닥에 붙일게요. 지금 이 도형의 높이는 14입니다. 14. 도형을 복사 붙여넣기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밑에 있는 지름과 얘는 뒤집었으니까 위쪽 지름 크기가 같죠? 그래서 이 도형을요, 이 친구 높이 14만큼 조금만 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위치가 같아졌을 텐데요. 이 두 친구를요, 선택해서 정렬하겠습니다. 가운데, 가운데 정렬. 이렇게 가운데, 가운데 정렬.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도형을 사용해서 트리를 만들어 줄 건데요. 바닥에 원뿔형,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위에 순차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. 역시 정렬을, 가운데 정렬을 한번 할게요. 가운데, 가운데. 크기는 조금 작으면 더 좋겠죠? 자, 보면 앞에서 만들었던 모양과 다르게요. 여기가 90도가 아니라 경사각을 갖고 올라갑니다. 이렇게 돼야 3D 프린팅을 할 수가 있어요. 이 상태에서 위에 도형을 선택하고 Ctrl-D 만든 다음에요. Z축 방향으로 위로 조금 올린 다음에 다시 크기를 Shift하고 Alt키 같이 누르고 조금만 줄여줍니다. Shift키만 누르면 크기가 일정한 비율로 줄어들지만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니까 Shift하고 Alt키 같이 누르고요. 그 다음에 Ctrl-D, Ctrl-D를 반복적으로 눌러주면 이렇게 모양이 작아지면서 위로 올라가게 되죠.
트리니까 위쪽에는 심심하니까요. 뭐 별이나 하트나 모양을 더 추가해도 상관없습니다. 저는 하트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크기를 조금 Shift키 눌러서 크기 줄이고 하트. 전체 선택해서 정렬 한번 할게요. 가운데 가운데. 자, 이 상태로 모델링을 다시 큐라로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큐라에 불러와서 역시나 외부 윤곽선을 나선형으로 만듦을 하고 지금 슬라이싱을 진행을 했는데요. 보면 이렇게 트리 모양이 삼각형이 왔다 갔다 모양이 움직이면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안에 우리가 LED 캔들을 넣을 거잖아요. 그래서 역시 바닥이 있으면 안 되겠죠. 하단 레이어를 0으로 설정을 합니다. 그리고 이 출력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만든 팔찌와 다르게 높이가 좀 있어요. 그러다 보니 출력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요. 바닥에 너무 얇은 한 선만 지지할 수 없으니까요. 바닥을 브림을 설정해서 조금은 바닥의 면적을 넓혀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보면 이제 바닥을 잡아주는 브림, 여기 브림이 조금 생겼고요. 그 다음에 가운데 바닥은 뚫렸죠. LED를 넣어야 하니까 이 상태로 이제 쭉쭉쭉쭉 프린팅 출력이 되게 됩니다. 이렇게 외부 윤곽선을 이용해서 LED 캔들을 넣을 수 있는 미니 트리를 만들어 봤습니다. 필요하면 겉에 3D 펜을 이용해서 더 꾸며줄 수도 있겠죠?